Yeah, let me show how it's supposed to be done right now. Let's get it. I don't know how much longer you're gonna be here. So I say my prayers every night. 저는 어렸을 때 노는 거 좋아하고 밝고 착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신나는 노래 이런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윤도현 선배님 노래 많이 좋아하고요. 무대에서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한테 행복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주는구나, 거기서 좀 감명 감동을 받았어요. 가수의 꿈을 거기서부터 키웠던 것 같아요. 노래는 이성민의 활력소다? 락커가 되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세븐틴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케이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살 때는 되게 그냥 음악이 나오면 아버지 춤추면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 춤에 재능이 있나 보다. 춤을 아버지한테 이제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더 춤을 이제 대회도 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다른 가수들도 충분히 외국 가수들도 멋있는데 유난히 마이클 잭슨이 되게 멋있어서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세븐틴은 되게 각자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는 게 세븐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색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어리면 되게 귀여운 짓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약간 어리지만 당돌하고 무대 위에서는 꿀리지 않는 약간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더 서로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더 잘 맞아서 오래가는, 사실 좀 세븐틴이 오래갔으면 좋겠거든요.